또 이렇게 차려입고 가야 돼. 이런 상황에 또 이렇게 뭔가 차려입고 어디 또 가야 되는데요. 짠. 여러분, 오랜만에 프라다 구두 신었어요. 진짜 오랜만이네. 여러분,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 얼굴에 레이저 맞아. 생각하네. 어? 아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아 일부러 해놨어 이렇게? 어. 얼굴 부었나? 아니 붙지도 않았어. 젊은 이제 그냥 그 뭐야 진물 나지 말라고 붙여놓더라고. 오히려 낫다. 그지? 짬짬 있는 거보다. 그러게. 지율아 이모. 지율이 안녕. 이모 기억 못하지? 저 사촌 언니도 애기가 이수보다 두 달 빠른 애기가 있어서 동갑. 그 애기도 만났어요. 어버이날 기념으로 애기 데리고 할머니 뵈러 왔는데 지금 갑니다. 이수 엄마. 지우라. 얼굴 이상하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입장! 오늘의 멋진 신랑이 유명한 모습으로 입장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결혼식에 축하로 멍들어 매주신 양가 친지분과 하객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멋지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명한 대화일지 몰라. 여러분, 엄마랑 아빠는 이제 포항으로 가셨고요. 저는 하루 머무를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아, 부산 아직 덥네요. 서울보다 훨씬 덥네요. 지금 근데 체크인 시간이 3시잖아요. 지금 1시 조금 넘은 상태라서 얼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가보고 안 되면은 뭐 근처에서 좀 쉬려고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빨리 한숨 자고 싶어. 일단 가보겠습니다. 여기 자가치 시장 있고 바로 여기는 국제영화제라고 써있네요. 무슨 시장인가? 자가치 시장인가 여기도? 체크인이 됐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좀 일찍 왔는데 여러분 체크인이 안 돼서 주말이라 아직 바쁜가 봐요. 그래서 신발 갈아신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키가 땡겨가지고 카페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여기 마사지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안되겠다. 마사지를 받으러 갈 생각입니다. 어떤가요? 아주 괜찮은 생각이죠? 캐션. 안녕하세요. 지금 발하고 어깨랑 역감 요거 같아. 시설은 좀 오래된 느낌? 그치만 전 이런 곳을 좋아한다는데 그 아시죠? 장인들이 계시는 곳에는 시설은 좀 오래됐어도 되게 깔끔한 느낌. 이거 딱 그러네요. 깔끔해. 이거 제가 인스타 팔로우하고 계시는 분이 제작해서 판매하시는 원피스인데 예뻐요, 예뻐요. 이것도 올해 처음 입어요.
성코. 아, 이놈 쇼핑병. 통이 들어가게 허리 쪽은 골반은 약간 트레디가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등하고 어깨 이렇게 이런 자세를 되게 많이 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고든 자세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그 지금 필라테스 선생님도 여기를 힘을 빼는 연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꼿꼿해 보이는 거 자세는 좋아 보이는데 이것도 너무 과하다는 지금 마사지사 분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피로가 확 풀려서 여기 가보겠습니다. 빠르게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해주고 되고 눈이 막 많이 막힐 수 있잖아. 네네. 눈 사이 거리 2만 원이고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건 3만 원. 차단 없어도 될 것 같아. 네. 마침에 숫자 한번 해봐. 0382 잘 보이시죠? 지금 배가 너무 고프긴 한데 이따가 저녁에 약속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먹지 못하겠네. 호떡 같은 거 하나 사 먹을까? 여기가 제가 오늘 예약한 호텔입니다. 작지만 가축은 다 갇힌. 오. 자, 그럼 여러분 너무 배가 고파져. 어떡해. 깨지고 있어. 위험해. 아니구나. 테이프 진짜 예술로 잘 붙이긴 했다. 절대 안 떨어지. 4시 38분인데 6시 약속입니다. 6시 반. 2시간 남았네요. 또 요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서 천천히 시작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만날 친구는 몇 년 만에 만나는 거냐? 친구는 아니고 동생인데 사실 몇 살인지 기억도 안 나. 부산 사는 동생인데요. 제가 20대 중반, 6, 7? 아무튼 20대 후반, 중후반 때 혼자 파리 여행을 갔었거든요. 모시는 분이 출장을 되게 자주 가시는 분이어서 되게 여유 있는 편이었거든요. 이번에 뭐 하지? 하다가 되게 급하게 파리 여행을 떠나게 됐었어요. 파리 시내는 숙소값이 비싸니까 그때 당시 그 네이버 무슨 유랑인가? 그 카페 통해서 동행 부여하는 게 되게 흔한 일이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조금 그럴 것 같아. 코로나 시대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 동행 구해서 같이 하루 묵고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지금도 그러나? 파리 여행 같이 한 동생입니다. 사실상 한 3, 4일 같이 있었나? 그렇게 인연이 돼서 저희 신혼집에도 놀러 왔고
뭐 서울 오면 항상 저희 집 근처에서 만나고 이랬었던 동생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마지막 본 거는 한 5년, 6년밖에 안 됐네요. 생각해보니까.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주변 친구들이랑 같이 가자. 되는 친구들 막 섭외를 했어요. 근데 결혼 안 한 친구가 일단 없고 애기 없는 친구가 미스봄이 하나, 미세스봄이 딱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세스봄이랑 콘서트도 갑자기 갈 수 있고 막 급하게 어디 갈 때는 항상 미세스봄이와 함께 하는데 봄이도 사촌동생이 오늘 또 결혼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난 당연히 될 줄 알고 이제 우리 부산 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빠졌죠. 나 그러면은 갈 친구 없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애기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지만 역시나 안 되는 거죠. 애기 있으면 이렇게 급여행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리고 남편들도 맘 놓고 이렇게 남편한테 맡기고 이렇게 저처럼 다니는 친구도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가 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뭐 집에 와서 호텔에만 있기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하다가 부산에 있는 친구가 딱 떠오른 거죠.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다행히도 시간이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이죠? 저한테 구세주입니다. 저녁은 혼자 먹기 싫었거든요. 이렇게 발 닿는 대로 그냥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쇼핑도 약간 그렇게 하는 타입이에요. 뭔가를 사자 이렇게 해서 사는 것보다 그냥 돌아다니다가 괜찮네 이러고 사고 약간 이런 충동 쇼핑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수랑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편이긴 하나 애기랑 같이 다니게 되면은 갑자기 막 어딜 들어가고서 뭘 하고 이러기 너무 힘들어요. 그냥 차 타고 많이 다니니까 애기 때문에 딱 목적지 정해놓고 거기만 쏙 갔다가 볼일 보고 쏙 나오고 그리고 또 뭐 갔다가 쏙 나오고 약간 이런 식의 계획적인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애기들을 그래서 오늘처럼 막 발 닿는데 여기 쏙 들어가 보고 저기 괜찮아 보이네 쏙 들어가서 구경하고 이런 게 진짜 오랜만이라서 은근 되게 재밌었어요. 아주 재밌어. 이따 그러면 또 나갈 때 카메라 다시 키겠습니다. 빠이. 여러분 자다가 이제 나왔어요. 너무 졸려. 오늘 약속 아니었으면은 그냥 계속 잤을 듯 내일까지. 그냥 호텔에서 자는 일정도 괜찮았을 것 같아. 너무 피곤하다. 수민. 잘 있었어? 이거 너무 어색한데? 나 생각도 못했다고. 나는 나 그대로야? 휴. 진짜 이거 너무 그대로다. 파리 때랑은 다르잖아 근데. 파리 때랑 엄청 귀여워. 근데 너 진짜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남자들이 예쁘다고. 나한테? 그랬나?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나고 우리 호텔에서 밥 먹고 조식 먹고 있는데 남자가 와가지고 너비 뭐냐 나이가 몇이냐 언니 미친 거 같아. 나한테 그랬다고? 나한테 못 참았어. 그래서 기억이 강력하게 남았구나. 나한테는 왜 말 안 하지? 제가 마카롱에서 가는데 지나가면서 남자가 한 명 그리프로 이러고 그건 그냥 플러팅이지. 그냥 개소리잖아. 나한테만? 웃기다 진짜. 충격했어. 할만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지. 하나도 안 난다 야. 우리 3일 있었나 같이? 4일 있었나? 3, 4일 선생님 있었지. 나 먼저 가고 너 누구랑 가고. 재밌어 근데. 존나 전생 같아. 존나 전생 같아 지금. 야 나중에 너가 애나 봐라. 애 없는 시절 졸라 전생 같다고. 나도 언니 한 번씩 올라오는 거 보면은 나는 와 언니가 애기 너무 이상하지? 언니 막 소개팝 스타일 풀고
내가 너한테 그랬어? 근데 둘 다 그랬어. 별로 서로한테 기대가 아예 없었는데 잠만 자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여기서 가고 저기서 같이 놀러 다녔어. 난 그냥 잠만 잘 생각이었거든 너랑. 근데 나하고 둘이 좀 같이 갔어. 맞아. 생각보다 얘가 괜찮네? 이래가지고 같이 다녔지. 이러면 살이 엄청 많지 너. 현실적이면 깻잎에다가 고기 한 점하고요 양파 한 두세 점 콩나물 마늘 된장 이렇게 싸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누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내가 열어뵙겠지. 왜 나한테 있다. 이번에 반반인 것 같아. 한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너 남자친구 없어? 저기에서 내가 곧 그래가 좋은 사람이었어. 야, 이 동네 되게 느낌이 여기가 영도야? 응. 커피 두 판 껴도 돼요. 여기 와. 영도가 빵의 중심이. 아, 진짜로? 아, 그래? 어떤 스콘 좋아해요? 나 스콘은 많이 안 먹어봤는데. 진짜? 뭐가 맛있냐? 아 진짜? 저기 용두산 공원. 아, 나 아까 잠깐 갔었어. 갔었어? 응. 아, 그거 다리는? 영도 다리는? 영도대교? 안 보여? 안 보이네. 나는 내 사주는 볼 때마다 똑같으니까. 사주라는 거 똑같아. 똑같아. 나도 내 사주 알아. 왜냐면 그리고 남자를 만나면서 바뀌어. 결혼하면서. 맞아. 그때. 이거 말 통하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지금도 이런 게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아씨 그냥 무당이야. 말하고 놀려. 이렇게 내려. 대박이지. 자리가 있으면 하는 거. 어 여기 있다. 여기라도 앉자. 아 여기 앉죠. 같이 하나요? 네. 오늘 오이어야 되잖아. 우리가 지금 오늘 다 쉴 수 있는데. 근데 그 말도 맞는 게 나는 우울증에 걸리면 이런 기분일까? 라고 느낀 게 출산하고 나서 맞을 거야. 처음 왔어. 나는 우울증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 나 고양이들이 왜 이렇게 많아? 고양이 보신가? 안녕. 잘 들어왔어요. 제가 안경을 끼고 다녀서 오늘 요런 부분이 약간 떼질라고 해요. 여튼 아직까지 뭐 간지럽거나 떼고 싶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내부 상황이 궁금할 뿐. 여튼 오늘 동생이랑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둘이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 동생이랑 저랑 관심사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5, 6년 만에 만나도 막 말이 너무 잘 통하니까 헤어지기가 되게 아쉽더라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놀고 들어왔고요. 저는 이제 크림 아무것도 안 가져왔네. 조금만 바르면 되겠네. 아크메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쪽잠 잔 게 큰 도움이 됐어요, 아주. 그럼 여러분, 내일도 재밌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뭘 하지? 그건 내일 생각해본 걸로. 안녕! 여러분, 이제 나갈 시간입니다. 이렇게 입고 오늘은 돌아다녀 볼 거예요. 그 이재모 피자라고 여기 피자집 되게 유명한 데 있는데 뭐 그거 먹으러 부산 온다는 분들도 되게 많고 거기 가려고 했거든요. 일요일이 휴무였어. 떼쉬. 그래서 저번에는 국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번 부산 여행 때 이번에는 국밥 안 먹어야지 했거든요. 근데 아침 되니까 국밥밖에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역시 아침에 국밥이지 이러면서. 그래서 국밥 먹으러 갈 겁니다. 점심으로는 밀면을 먹을 거예요. 사실 점심시간이에요. 아까 시장에서 샀어요. 남편 거 샀고 요것도 하나씩 샀습니다. 저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요. 맛있다고 해서. 그리고 여기 호텔 옆에 여기 매장 있더라고요. 고래사 오목 매장.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사봤습니다. 볼 건 다 본 것 같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바다를 한 번 더 가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지금 감싸져 있잖아요. 제 얼굴이 이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거를 떼고 뭐 얼마 안 됐을 때는 바다에 못 가거든요. 왜냐면 자외선 너무 세니까. 근데 지금은 가려져 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해수욕장이 송도 해수욕장이어서 수영복은 없어요. 수영복은 안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다 돌아다니면서 수영복 보이면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못 살 것 같고 어차피 수영은 못하니까 잘 때 입었던 짧은 바지에 그냥 이 안에 제가 약간 스포츠 브라 같은 거 알리에서 산 거 제가 지금은 속옷으로 입긴 하는데 원래 속옷 용도가 아니고 운동할 때도 입고 막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짧은 바지 입고 누워있으려고. 좋은 생각 같아요.
항공사에서 문자 왔는데 혼잡하다고 1시간 전에 도착하라고 약간 알림 같은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6시 비행기니까 5시간에 도착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4시? 4시쯤에 출발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시까지는 여기 가까운 송도 해수욕장에서 노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빠르게 짐을 꾸리고 택시를 부를 거예요. 아, 바지를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도착했는데요. 여기. 이쪽은 또 처음이네. 톱자리 득템! 드디어 밀면 맛있겠죠?